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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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19년 7월 말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 어느 날 미국 친구들과 찾아갔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친구들과 한국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과연 미국 친구들이 아픈 한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었는데요. 미국 친구들이 이곳에 데려가 줘서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가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 놀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았다는 점인데요. 우리들 자신보다 더 흥미롭게 한국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던 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구서울구치소 시설을 개조해서 과거 경성감옥, 서대문 감옥을 복원한 독립운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투사와 해방 이후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운동가를 수감했던 과거에 악명 높았던 감옥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실제로 1908년 일제에 의해서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1987년 경기도 시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시면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역사를 잘 알 수 있기에 연대별로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유물도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근현대사 공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한 번은 꼭 방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 시간 지하 고문실은 밀랍 인형으로 고문받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해 놓았는데요. 특히 갇혀 있으면 전신마비가 온다는 벽관 고문실에 들어가 보는 체험은 일부만 있어도 이 공포로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93가지의 잔인한 고문을 당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와 사진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자녀분들과 한 번쯤 꼭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역사관 탐방을 권하는 이유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느끼는 것이 역사의식을 갖춘 자녀로 키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Things are a little uncomfortable to see, like the torture chamber and stuff, to see what everybody went through, and I was just shocked, and I thought that Korea is very brave, and that they kept fighting, and I think that's amazing. Very, very informative. It kind of like surprised me, like watching and like going inside the chambers and this and that. Like the space was very, very small, and like I even went in one of the little, I don't know, it was like a box, and it was just so, so tiny and so small, and I just like wanted to get out as soon as possible because like it was really, really hot. It was really, really small, and I don't really like small places. And I really love reading the little wall things, information stuff, because I like the idea that the Koreans kept fighting for their freedom. Just emotionally, because there was just a lot that had happened to the Korean people, and just it was like 80 years of trying to fight for their freedom and their rights as basic human beings and for their country. And to see all the torture and like death that had to happen just to get to where we are now, it was very hard. But they never gave up and they kept fighting. 자, 저희가 오늘 아기들과 아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관광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시려면 이런 곳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샀거든요. 예, yeah. Do you want to do the 만세 삼창? Yeah, okay. 자, 1, 2, 3.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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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